특산 유림을 결치는 시간 특산 라이브. 여러분의 오늘 달팽이관하고 이제 고막이 아주 그냥 호강을 할 거예요. 예, 바로 두 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울랄라 세션 그리고 버나드 박 어서 오세요. 예예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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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버나드 박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버나드 박입니다. 예. 네. 아티스트 버나드 박. 울랄라 세션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와, 어떻게 소개되나? 원래 하던 대로 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울랄라 세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오디션 우승 한 팀들만 모셨네요. 맞아요. 아, 울랄라 세션 분들이 K-POP STAR 3에서 우승. 3 2011년에 네. 우승을 하셨죠.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죄송해요. 슈퍼스타 K. 뭐 K-POP STAR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려다가 네. 반대 맞아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까? 맞아. 나도 막 K-POP STAR. 맞아. 네. 3입니다. 네. 헷갈렸어. 둘 다 3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승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울랄라 세션이 워낙에 좀 뭐 여기저기도 많이 나오시지만 그래서 저는 컬투쇼에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네. 8년 만에 나오셨네요. 그래도 올해 돼봐야 한 2, 3년 됐나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네, 오래된 지 몰랐어요. 오늘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오래된 지. 근데 우리 그 한 분 한 분씩 일단 인사를 좀 해주시고. 네. 컬투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울랄라 세션 보컬 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컬투쇼에서 올라온 세션 막내 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신랑 박승일입니다. 네. 결혼 언제 했어요? 6월달에 했어요. 6월달에? 와. 좋아요? 좋아? 네, 지금 네, 한창 깨가 쏟아질 때. 아니, 깨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어. 도원 씨는 컬투쇼 처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처음입니다. 네. 와.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현장 분위기. 아, 네. 여기 스튜디오는 그래도 몇 번 와봐가지고요. 맞아요. 네, 예.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네. 좋아요. 이제 울랄라 세션으로 합류를 한 게 2015년 12월부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사가 된 거예요? 네. 아 원래 근데 저희 그 무명 때부터 같이 언더 공연하고 같이 어울렸고 저희 또 학교 선후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뭐 끼쟁이라서. 너무 이렇게 뮤지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살짝 꼬셨어요. 저희 우리 숙소에서 좀 놀면서 좀 이렇게 같이 좀 어울리자 이러면서 저희 그 활동할 때 숙소 생활 같이 했죠. 네. 저희 팀은 아니었는데 숙소 생활 같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울랄라 세션 저희 활동할 때 네. 네, 오션 프로그램 이후에 꼬셔갖고 숙소 생활 같이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에너지가 좋아가지고. 네.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도원 씨? 아, 저는 형들이랑 원래 근데 워낙 언더 때부터 재밌게 공연을 했었어가지고요. 또 다시 음악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렇게 있구나 하고 좋았죠 저는. 예. 그랬구나. 우리 이제 박윤주 씨. 그리고 그 박윤주 씨. 아니요. 황윤주 씨. 황윤주 씨. 박낙준 씨 다시 버나드 박으로 오셔서 반가워요. 처음 알던 이름이 편하네요라고 해주셨거든요. 맞아. 제가 알기로도 낙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왜 다시 버나드 박으로? 사람들이 잘 안 쓰더라고요. 낙준이라고. 네. 낙준이란 말을. 네. 그냥 버나드 박이 더 편하니까. 그렇지. 좀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버나드 박. 네. 그죠. 아니 살을 엄청 뺐어요. 저번 한 번에 왔을 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딱 들어오는데 못 알아봤어요. 네. 아 굳이 이 사진을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와 이건 어떻게 찾았대요? 네. 저도 컬투쇼 나오셨을 때 찍은 사진이니까. 네. 예, 이때부터 와. 지금 몇 킬로가 빠진 거죠? 아마 이때가 제일 무거웠을 때니까 이때가 아마 90킬로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몇 킬로가 빠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마 72, 3 정도. 거의 약 20킬로 정도. 20킬로. 네가 하나 빠졌다, 야 거기서. 와, 20킬로. 초등학생 어린애가 하나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게 진짜 힘든 건데. 그러니까요. 멋있다 지금. 멋있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울랄라 세션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오마주. 네. 예, 홍보하세요. 도훈 씨 마음껏 홍보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을 달콤하게 표현한 디스코팝 곡이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랑 그 좋아하는 곡들의 그 가사랑 안무들을 인용해서 오마주한 곡입니다. 네. 그래요? 어떤 곡들을 오마주했어요?
아, 뭐 주옥 같은 곡이 많고요. 네, 곡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서 설명드리기 좀 미묘한데. 그러면 들으면 딱 알 것 알아요? 그럼요. 네, 알 수 있어요. 가사 전체가 다 거의 오마주. 오마주예요. 네. 가사 전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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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들으면서 캐치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건 저작권은 어디로 갑니까? 아, 이게 아, 오마주라는 것이 그렇게 딥하게 들어보시면 좀 아프긴 하거든요. 네. 약간 인형들을 조금씩 한 거예요. 네. 인형, 인형. 예, 인형만 조금씩. 고대로 썼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네, 법적인 문제는 저희 회사 대표님과 한번 논해보시는 게 네. 아니 안무도요? 안무도 맞아요? 예, 안무도 저희가 되게 룰러 선배님들도 좋아해서 날개 잃은 천사라는 그런 네.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안무도 하고 아 이거 여기 치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레드벨벳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레드벨벳님 안무도 저희가 이렇게 꽃가루 한번 날려보고 꽃가루 한번 날려보고 네, 여러 어머님이 가지 두 분이도 나오고 박진 선배님 되게 저, 진짜 존경하기 때문에 네. 어머님이 누구니 하는 부분에서 또 춤과 가사를 좀 이렇게 네. 살짝 오마주했습니다 재밌겠다 네. 이건 사실 진짜 무대로 봐야 더 재밌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네. 목소리로라도 이렇게 조금 가사를. 흔들어 주실 거잖아요. 조금 예, 조금은 흔들어 보겠습니다. 8년 만에 나왔는데 그 정도는 흔들어야죠. 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 바로 무대로 모실게요. 노래하세요. 어, 진짜요? 자, 올라라 세션. 진짜 무대를 보고 싶으면 너무 신나요. 그죠, 홍 씨. 아, 이게 진짜 신기하다. 여러 곡을 아. 오마주하는 노래는 처음 봤고. 어, 그러니까요. 네. 와, 저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돼요. 네. 자, 오마주. 오마주. 시작할까요? 아. 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어쩜 넌 날개 잃은 천사 어머님이 누구니 어떤 노랫말보다 어떤 멜로디보다 넌 노래하게 해 Sing like a 뚜루뚜뚜 따따라 매일 널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 일할 때도 I like it 잠잘 때도 너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색한 그 말투까지 넌 내게 너무 완벽해 가슴이 내 이름 불러주면 하루하루 더 가져와줘 내게 산소 같은 너 산소 같은 너 이제 너 없는 난 상상이 안 돼 이제 너 아니면 안 돼 지금처럼 내 곁에 서 웃어 정말 따스한 봄날 꽃가루가 날려 Oh yeah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애타는 마음 이런 게 사랑일까 그것도 노랫말보다 그것도 멜로디보다 넌 날 노래하게 해 Sing like a 뚜루뚜뚜 따따라 순간순간이 어색한 그 말투까지 넌 내게 너무 완벽해 가슴이 내 이름 불러주면 하루하루 더 가져와줘 내게 산소 같은 너 산소 같은 너 이제 너 없는 난 상상이 안 돼 이제 너 아니면 안 돼 지금처럼 내 곁에 서서 좀만 너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나도 모르게 너를 닮아가고 있어 You're my star, star 언제나 내 손을 잡아 하루하루 더더 네가 더 설레 Baby come closer, my lover 이제 너 없는 난 상상이 안 돼 잘할게 너 아니면 안 돼 지금처럼 내 곁에 서서
신난다 노래가. 와, 저 대박이다. 센스님인데. 어, 멜로디도 아까, 와 되게 좋아요. 아까 설명하셨던 오마주했다라는 그 아티 다른 아티스트 분들 중에 더 많은 아티스트를 전 찾았어요. 지금 얘기. 아이유 씨의 마부. 맞아요. 오, 네. 샤이니의 산소 같은. 맞아요. 오, 등등등 되게 많아요. 아예 싸이 선배 Like That. 라이트는 없고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는 뭐 거의 애교로 넘어가고 딱 오마주죠. 아, 네네. 네, 제대로 된 오마주예요. 예, 제대로 된. 저작권 문제 없어요. 약간 갸우뚱 정도? 그래서 더 재밌는. 2321님 히트곡 비빔밥이네요. 완전 노래가 막갈죠요. 표현 어떡하지? 비빔밥 너무 감사해요. 황성녀님께서 어머 역시 울랄라 세션이네요. 역시 그냥 노래에 댄스까지 흥부자들이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요거 저 뮤직비디오는 어떤 식으로 찍었습니까? 뮤직비디오는 그 남녀 배우분들이 있는 연기한 약간 드라마타이즈로 했는데 또 여성 우리 또 배우님 소개 좀. 채원 씨라고. 네. 저기 러블리즈. 에이프릴이죠? 에이프릴. 죄송해요. 에이프릴 채원 씨가 속마음에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 아니, 나와요. 네. 말이 헛나왔네요. 예, 그분이 출연하셨구나. 네. 자 이제 버나드박의 신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하루 종일 부르지라는 곡인데. 하루 종일 부르죠? 네. 하루 종일 어떻게 뭐 어떤 상황에서 부른다는 하루 종일 거죠? 그냥 원래 제가 평소에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그냥 노래를 막 흥얼거리거나 뭐 부르는 약간 습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곡을 좀 막 오랫동안 이제 가수 생활한 지 이제 8년 됐는데 이제 막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저를 위로해주고 막 힘을 줄 수 있는 게 노래이기 때문에 약간 그 노래에 대한 진심을 담은 거구나. 게다가 네. 한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상대 때문에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아니고 날 위해서. 근데 이제 앨범을 쭉 보면요 그 제목이 To Whom It May Concern 이게 보통 편지를 쓸 때만 그게 쓰는 건데 이게 딱 누구한테 직접 막 메시지를 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막 편지를 쓸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곡들이 다 주목해주는 약간 포인트가 다 달라요. 지금 한 EP 앨범인데 다섯 곡이 들어가 있어요. 네. Friend John 행복한 사람, Crossroad, 예, Giving Tree.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요. 네네네 맞아요. Giving Tree 계속 네. 죽어 있는 나무잖아요, 그죠? 네. 아니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이래요. 네 맞아요. 이거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귀엽다.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 그거 아세요? 뭐요?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엄청 되죠. 너무 귀엽죠, 그죠? 네. 특별히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본인이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 뭐 TV 프로가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버킷리스트 하나가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였는데 돈 많이 나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발 좀 해달라고 거의 빌었었죠. 회사에 네. 저는 가격 듣고 포기했었거든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야 이 돈으로 하면 그냥 내가 고생한 게 낫겠지. 진짜 비싸요. 이게 일일이 수작업이니까 전부 다 맞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 네. 작가는 누가 선택했어요? 그건 회사가 회사가 선택했어요. 네. 와, 자 라이브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부르지. 오늘 하루 종일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 뮤직 비디오도 틀어 주신대요. 진짜? 애니메이션. 비싸게 찍은 건데 틀어야지. 그러니까. 비싸게 만든 건데. 자 버나드 박의 하루 종일 부르지 뮤직 비디오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노래하시면 되겠어요. 네. 하루 종일 부르지. 딱 한 4분만 불러주세요. 자 음악 나갑니다. 박수 청해 드릴게요. 시간만 가 빠르게 머리론 전혀 모르겠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이따금씩 앞날이 깜깜해 보여도 아직 내 속에서 빛나고 있는 그 자신감을 뜻대로 되는 일 없고 모든 게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렸을 때 그저 주저앉은 채 바닥만 바라보며 버틴 날도 있었지 가고픈 대로 가지지 않아서 내 두 발이 너무나 어둠에 비해서 희미하단 걸 알아 oh, oh. 그래도 내 전부 담은 목소리로 노래할 거야 on in on who oh, oh, oh. 너무나 버나드박의 음색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조미경 씨, 와우, 저는 이 목소리 하루 종일 듣고 싶네요. 음색이 너무 좋다. 네, 0270님께서 노래가 숲속에서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뮤직비디오도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네. 0202님은 그래서 뮤직비디오 주제가 분홍 소세지의 모험인가요? 아니 이게 스토리를 살짝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분홍색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가 불시착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섬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는 뭐 다른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팬 뭐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목소리나 뭐 노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캐릭터가 이제 거기 사는 캐릭터들한테 막 노래, 선물을 해주는 거 노래로 선물을 노래 이제. 가르쳐주고 막 이런 스토리라서 아, 다 같이 도움 받으면서 이제 커가는 거죠. 네. 예,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걸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걸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걸 투쇼 두시걸 투쇼 오로롤라 오레리오 이레이로리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두시 걸투쇼 오로롤레 오레리오 이레이로리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걸투쇼 요라리오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오 야라라우니 오라라 야라라우니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리오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오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자, 걸투쇼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울랄라 스테이션 버나드 박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그렇게 어떻게 된 거라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네. 어디서부터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섬에 불시착해갖고 그렇죠. 다른 캐릭터들 만나고 노래도 알려 네. 노래 알려주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노래하는 걸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플루 선물을 해주고 아 피리 선물을 해주고 이제 너무 고 그 거기 섬에 사는 캐릭터들이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 이제 고쳐주고 아~ 거기서 행복하게 탈출 네 아, 탈출합니까 결국엔 분홍 소세지가 탈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약간 아~ 그냥 본 곳으로 이제 떠나는 거 네 예, 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예. 명호 씨 왜 탈출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동시파괴입니다 네. 큰 치유를 받고 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치유를 받고 맞아요. 근데 굉장히 그 3분 반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모든 스토리가 탄탄했어요. 맞아요.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보느라고 노래하신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이거 보느라고. 네. 아 그래요? 예예. 예. 모두가 다 뒤에만 보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임혜정님께서요 착하고 따뜻한 음색과 뮤비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우리 방송놈들도 매니저 네. 애니메이션하고 뮤직비디오 노래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 돈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 형 네.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진 않았죠. 무서워가지고 얘기 꺼내기에 애매해서 정산 때 알 수 있어요 정산 때. 정산 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정산 안 보려고요. 네. 정산 때. 알 수 정산 때. 제가 대략 들었는데 그 제가 만약에 본인이 출연하는 그 뮤직비디오 그 제작비와 네. 약 두 배 네.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본인 뮤직비디오에 본인은 출연이 안 받죠? 뭐 그쵸. 안 받죠. 전 저희 회사에 녹음실이 있는데 제가 녹음을 할 때도 녹음실 비를 내요. 어 진짜? 네. 아. 와. 그래야 회사가 돌아간다고. 와. 네. 네. 회사에 녹음실이 있는데 돈 내고 쓴다고? 와. 네. 하지만 저는 그걸 납득을 좀 했습니다. 퀄리티가 좋은가 보죠. 엄청나게. 저희 앨범 다 거기서 녹음. 그렇죠. 악기 녹음까지 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네. 돈 내고 쓸만한 거지 뭐. 그러니까. 좀 그래요. 아니,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아니 반반 반반. 의심도 가지만 뭔가 믿는 그런. 네. 그렇죠 뭐. 자 울랄라 세션. 네. 아, 9월 24일 토요일 단독 콘서트 울랄라 랜드를 연다고 하십니다. 아, 홍보해주세요 홍보. 아, 네. 다음 주네요. 네, 네. 이제 다가올 24일날 9월 24일날 6시에 신한 플레이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저희 울랄라 세션 단독 콘서트를 정말 몇 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 뭐 퍼포먼스 하면은 또 음악은 뭐 기본이고요. 네. 우리 울랄라 세션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퍼포먼스 장난 아니죠. 맞아요. 아 정말 저희가 나름 연식이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얼마나 됐다 그래야 돼 불꽃을 마지막이라 생각 불꽃을 버니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 네. 뭐 그래도 어떤 무대인지 좀 살짝 우리 뭐가 있습니까? 우리 또 리더님이 살짝만 또 살짝만 제가 네. 이제 멤버들 각자 이제 콘서트 가면 솔로 무대를 한번 하잖아요. 네, 그렇지. 보통 그룹 같은 경우는 그죠. 네. 상상을 할 수 없는 솔로 무대를 준비 하고 있어요. 각자 솔로 네.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네. 할 수 없는 여장 아니 그런 건 상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런 건 상상은 도대체 뭐죠? 여장 상상을 했는데 이미 상상을 이미 빠르게 하셨어요. 네. 역시 반통하시는 게 예리하십니다. 네. 예리하십니다. 예. 아니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여장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혹시? 가운데 분이 하시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도원 씨, 도원 씨. 아 그러면 누가 하면 제일 파격적일 것 같아요. 명훈. 제가 아 저 아니면 형. 아 저는 만약 여장을 하더라도 코스튬을 포기 못합니다. 아 네.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본인은 아닙니다라고. 약간.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도원 씨는 네. 예쁠 것 같아요. 되게 예쁠 거예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리에 솜털 하나 없어요. 네.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거 좀 가져가지. 그럼 결정 났네요. 승일 씨가 하는 걸로 결정났어요. 답은 정해졌습니다. 저로 그냥 확정을 해야겠네. 네. 네.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스포로 여기까지. 망한 거 아니야 우리 콘서트 지금. 표는 다 나갔어요? 표가 지금 한 반 이상 팔렸고요. 오늘 여기서 그 남은 거에 반을 채워야 됩니다. 아, 진짜 네. 막 텐션 떨어져 계시면 다운돼 계신 분들 울랄라세션 네. 공연 보시면 진짜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맞아요. 지금 예매 서두르세요. 네. 예매하셨다고 지금 방송 보고 예매하셨다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거기 엎어서 저희도 쏘겠습니다. 뭘 쏠 거예요?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네가 뽑았어. 네. 아, 형 봐주세요. 저희 뭐 사인이랑 멘트가 적힌 CD랑 저희 어. 사진이랑 여러 가지 굿즈들을 이렇게 넣어서. 어, 굿즈. 네. 방송국 놈들이 또 이상한 소리예요. 균디 사비로 쏘기로 했어요? 야, 니네 이딴 식으로 하지 마. 내가 SBS 이제 17년째 여기 뼈를 먹고 있어. 어 이런 줄다리기가 있군요 아직도. 예, 예, 예. 아 네. 예. 아직도 저희는 저는 저 쇼다는 편이에요. 아. 저는 예. 250님께서 네. 울랄라 세션 김명훈 씨 저희 와이프 동창이에요. 아.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춤추고 계셨다면서요라고 이렇게 보내. 학창 시절 때부터 이미 뭐 끼가 춤에 한창 빠져 있을 때인가 봐요. 아 맞아요. 아 어떻게 아셨지? 이거 아. 너무 진짜일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가끔씩 해보고 싶은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네. 손 대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가는 게 잠깐 해보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와 너무 춤이 추고 싶어갖고. 그런데도 노래도 잘하잖아. 노래는 네. 노래는 19살쯤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반갑다. 네. 네, 반가워요. 네. 갑자기 이용기 씨 목격. 아니 왜 오늘 저의 목격 때문에 이렇게 많죠? 시릴슨 네. 2009년 인천공항에서 어? 아이스크림 알바를 할 때 이용기님이 닐라닐라 바닐라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지금은 홍기님도 저도 서른이 넘네요. 아, 이때 뭐가 유행했냐면 그거 아 무슨 드라마인데 라떼 아이스 라떼 뭐 아니면 뭐 이런 기회를 막 아이스 라떼 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닐라닐라 바닐라 주세요. 라떼 이거는 아, 뭐, 개콘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었어 가지고 베리베리 스트로 더 베리 스트로베리 아 그거예요. 어 깜짝이야. 그거야. 그 31가지 있는 아이스크림집이 이게 하나 있잖아요. 아, 유행할 때 있었고. 그래갖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해서 왜 그러면 왜 닐라닐라 바닐라도 해야지 하면서 아, 맞네. 했었어요. 맞아요. 콜리콜리 초콜릿도 있죠. 맞아요. 콜리콜리 초콜릿. 닐라닐라 바닐라. 아 이거를 센스 있었네. 우리도 있죠. 우리 릴라릴라 고릴라. 예예. 와. 원이 지금 원어민이 옆에 계신데 저희가 괜히 이상한 발음의 영어를 또 죄송합니다. 예. Sorry. 닐라 닐라 바닐라 한번 해주세요. 닐라 닐라 바닐라. 닐라 닐라 바닐라? 아 똑같네. 아 똑같네. 똑같네. 이거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닐라 닐라 바닐라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지. 한국에 있으면 닐라 닐라 바닐라 이렇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오, 너무 멋있다 근데 거의 다 가져갔어 지금 맞아요. 개그도 가져가고 예. 바로 신는 것도 가지고 축하해요. 멋있어요. 공호이로님께서 군대 간 남자친구는 못 기다려도 군대 간 버나드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와. 데뷔 때부터 팬이었는데 고막 남친 컴백해서 행복해요.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있어요. 2408 명훈 씨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2408. 네 버나드 박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강원도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에피소드 하나만. 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 입대를 하신 거군요. 네. 야오. 육군 현역에 입대를 하셨어요. 네. 강원도 네.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고성이요. 고성? 아, 어? 고성. 와. 고생 좀 하셨어요? 어때요? 거기 힘들었어요? 거기 엄청 춥죠. 네, 고성. 눈도 많이 치워야 되고 산불도 제가 근무하면서 산불 두 번 보고. 산불 크게 일어났었을 때 그때 군에 네. 있었어요? 첫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끌어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피했어요. 막 진짜 거의 막 엄청 막 가까웠었어요. 덮쳐갖고. 어? 와, 아, 네. 그럼 2020년 입대예요? 2020년. 저 18년 군번이에요. 2018년 군번. 어, 나보다 선임이구나. 먼저 갔다 왔네. 먼저 갔다 왔어. 와. 아, 왜냐면 저 군대 있을 때 산불이 두 번 났었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죄송합니다. 산불은 나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나왔을 때보다 한국말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한국어만 할 줄 아는 분들 뭐 15명 같은 생활관 쓰면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한국어 네. 많이 늘었구나. 네. 맞아. 한국에 있어도 웬만한 친구들이 다 교포라서. 아 그러니까. 영어밖에 안 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군대에서 표창도 받고 뭐? 사격 왕도. 진짜? 사격도 잘했어요? 네. 와.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대 배치하고 미스 한 적이 없었어요. 와 만 아. 만발이에요 다? 네. 그거를 두세 번 정도 했었는데 세 번 다 막. 오. 야. 와 휴가 많이 받으셨. 휴가 많이 받으셨겠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딱 휴가 나오려고 군이. 안 졌어요 저. 어? 그거 한발 만발 된 사람들은 다음번부터 제외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쵸? 그래서 한번 4박 5일 3박 4일? 그냥 다섯 발 써보고 그냥
근데 아. 사격하기 전에 그 훈련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PRI라 그러잖아요. 네, 피나고. 피나고 이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는. 그래서 PRI라는 게 왜냐면 이게 좀 안전사고 때문에 예, 군기 교육을 시키는데 엄청났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자 노래하시죠. 아, 네. 이번에 팝송 불러주는데 팝송. 저스틴 비버 어떤 노래입니까? 저스틴 비버. 이번 곡 설명해드리자면 이게 저스틴 비버 Purpose거든요. 근데 제 타이틀곡은 이제 팬들한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Purpose를 부르는 이유가 저도 힘들 때 이제 팬들이 저를 위로해주기 때문에 저의 인생, 저 가수 생활의 의미 그걸로 가수 생활의 의미 Purpose 재밌다 홍기야 Purpose Purpose 이런 게 뭐 닐라닐라 바닐라죠 뭐. 그렇죠 yeah. Purpose The Bone of the Buck Are you ready? Ready 자 음악 가겠습니다 Here we go Like I'm breathing my last breath Feel like I'm walking my last steps Look at all the tears I've wept Look at all the promises that I've kept I put my all into your hands Here's my soul to keep I'll let you in with all that I can You're not hard to reach And you bless me with the best gift That I've ever known You give me purpose Yeah, you've given me purpose Thinking my journey's come to an end Sending out a farewell to my friends Falling in peace Ask you to forgive me for my sins Oh, would you please I'm more than grateful for the time we spent My spirit's at ease I put my heart into your hands Here's my soul to keep No matter when, wherever I am You're not hard to reach And you bless me with the best gift That I've ever Give me purpose Every day You give me purpose Whoa You are my everything Whoa You are my아, 팬들 감동 먹겠어요. 아, 이 노래 딱 들으셨으면 진짜 버나드박이 노래하는 그 목적이 우리 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프로포즈라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퍼포즈라는 단어더라고요. 예. 헷갈려서 찾아봤어요. 예, 저도 찾아봤어요. 거기다 대고 갤퍼스라 그랬으니. 죄송해요. 자 김고은 씨, 어머머머 설거지 하다 멈추고 듣고 있어요. 너무 감미로워요. 네, 마저 하세요, 김고은 씨. 네, 이상우님 역시 바닐라박 발음 죽이네. 바닐라박 고막이 닐라닐라 바닐라 녹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칭찬이 막 쏟아지네요. 정지훈 씨, 와우 진짜 음색 좋으세요. 고막 남친 인정하시나요? 인정? 인정?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인정. 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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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영님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위로가 되는 듯한 느낌. 이게 정확한 발음.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 음색이 너무 좋은 버나드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왕성 활동 부탁드려요. 잠깐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이죠. 방청객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울랄라 세션 분들 라이브 한 곡을 또 더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제가... 노래입니까? 저희는 조금 지금 우리 버나드박님의 그 분위기랑은 반대로 해서 좀 네. 펑키한 아, 저희 펑키. 진짜 네.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의 곡을 저희가 싱어게인2에서 불러드렸는데 나 너무 이거 이분에 봤어요. 너무 좋아요. 네. 이 저희가 그 예전에 길거리에서 음악했던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무대를 만들어봤거든요. 네, 피버라는 곡. 피버! 와우 좋네요. 버나드박 대표님 아니세요? 대표님의 노래. JYP 노래. 맞습니다. 피버. JYP. JYP. 대표님이시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그렇게 돈 많이 들여주신 그분. 너무 감사하죠. 자, Fever. 박수를 청해주겠습니다. 요. Yeah. Let's go. Ready? Yeah. JYP. One, two, three, Fever. 네가 내 모든 걸 엉망으로만 달고 있다는 걸 아니 너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를 않는데 어쩌니 집 밖을 나온 지가 언젠데 왜 자꾸 집에 갈 생각만 하는데 넌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니 이 음악이 들릴 때 Fever 너와 눈이 맞을 때 Fever 왜 자꾸 무대가 그리워지니 Ooh, ooh, I wanna be 앵글까 S극처럼 잡아당기는 건 왜니 무대에 온 지가 왔어 언젠데 hey. 자꾸 노래하고 싶어지는데 oh. 왜 자꾸 내 몸이 근질근질거리니 hey. 이 음악이 들릴 때 Fever 너와 눈이 맞을 때 Fever 따라 올라 따라 올라 바나드박 어땠어요 노래? 피디님 그냥 이 곡 주는 것 같다. 박진아 씨한테 그냥 이 노래 주세요. 네. 울랄라 세션한테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난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울랄라 세션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아예...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빨리 티켓 구매해야 돼. 울랄라 세션 빨리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죠 이거는? 네네네. 이런 스포일러도 좀 아 그럼요. 네. 네. 지금 들려드렸던 이 곡도 하지만 무대 연출과 댄서분들과 여러 가지 오명과... 각각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면 뭐 환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현수 씨가 콘서트 예약하는데 1층 사이드 쪽이랑 2층밖에 없네요. 어느 좌석으로 예약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데 1층에 5열에 좌측 5열 6열이 비어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가 낫다. 2층보다는 네네네. 정확하게 네, 아까 제가 보고 왔거든요 살짝 네. 네. 저 어디든 다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다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안 네. 보이는 사각지대는 없죠 없어요 네. 저희가 사각지대 찾아갑니다 네.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용희 씨 고생하셨고요 저 갈게요 이제 예예 버나드박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야오, 하루 종일 부르지 올라와 세션.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 24일 예, 콘서트 꼭 와주시고요. 진짜 의미 있고 행복하고 펑키한 기억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제가 미리 보내버릴 뻔했어요. 네, 아, 보내셨었잖아요. 예, 예. 길게 좀 다시 인사해주세요, 보나드 바. 네. 예. 너무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온 게 2016-7년쯤 된 것 같은데 항상 재미있는 분위기에 약간 예. 그때는 진짜 막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제 다 말이 늘었어 이제 네.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좋아요. 통역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혹시 버나드 박도 공연 계획 없나요? 아직은 없는데 하고 싶죠. 늘 저는 가수 하고 싶었던 이유가 공연을 많이 하고 싶었던 그렇죠. 게 있어가지고 조만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혜정님께서 버나드박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아하는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이거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난 듣기 싫었어 네가 만났던 남자 얘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걸 참아보느라 억지로 더 웃었어. 네. 아~, 아 좋다. 울랄라 세션 분들도 네네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 엄청 8년 만이잖아요. 네, 인사드려서 다시 와야지,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저희 신곡과 또 콘서트 여러분들 앞에서 또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 그 오마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 9월 24일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예매하세요, 빨리 예매. 6시에 홍대에서 해요. 가깝죠? 안 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버나드 박이었고요. 우리 홍디도 오늘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올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Thank you. 에러.